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규 이론 강의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노동법 총론부터 보시겠습니다. 노동법 총론에는 이제 섹션 1 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섹션 2 노동법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섹션 3 노동 기본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노동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법의 일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섹션 1, 법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노동법의 관계, 노동 기본권, 노동법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20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섹션 1, 법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법원, 첫 번째 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법원이란 법의 원천 또는 인식 근거 내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제 법원은 쉽게 말해서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 노동법의 법원으로는 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뭐 법령,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뭐 조합규약, 그다음에 노동관행 등을 들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법원이고, 자, 법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법의 일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노동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은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대해서 나오면 먼저 뭐 자연법, 실전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자연법보다는 실전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실전법에는 뭐 성문법, 뭐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가 제정한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불문법은 뭐 조리나 관습 같은 것을 불문법이라고 하고요. 실적법은 보통 성문법과 불문법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국내법, 국제법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실적법의 공법과 사법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데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고 쉽게 말해서 네, 사법은 국민,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법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수하게 사회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회법. 네.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지만 네, 중간자적인 입장, 네,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을 통괄하는 그 중간자적인 사회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회법은 뭐 노동법이 사회법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뭐 경제법이 있을 수 있겠고 기타 등등. 네, 그래서 우리 노동법이 차지하는 위치, 네, 사회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자적인 입지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개인 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평등 관계를 예,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법은 예, 사회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자적인 입지에 놓여 있겠죠. 요 위치를 좀 파악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으로 봤을 때 성문법은 헌법과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뭐 관습법, 판례법, 조리, 학설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줄 먼저 보시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법을 시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정한다. 이와 같이, 자, 밑줄 치시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을 시행령, 국무총리가 정한 국무총리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직상사, 직업상담사의 노동관계법규 시험 출제 범위는, 네, 여기서 말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네, 우리 노동관계법규, 시험에 들어가는 노동관계법규는 총 11개 법규가 있고 그 11개 법규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조약도 법원이 될수 있는데 자, 헌법에 따라 국가 간에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뭐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ILO의 협약이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나와 있고 자, 헌법도 당연히 법원이 되겠죠. 법 재판의 근거 기준이 되는 예, 법원으로서 헌법은 당연한 것이고,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명칭과 존재 형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네,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죠. 헌법은 이런 모든 것들,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모든 것들, 국가의 통치 조직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헌법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보시죠. 법원의 상호 관계라고 했죠. 자, 법원 간에는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첫 번째. 자, 먼저 상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상위법 중에서도 헌법, 법률, 명령, 시행 규칙, 자치법규의 순으로 적용되고, 다만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 하위법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위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하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네, 여기 밑줄 치시죠. 예외적으로 하위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하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제 뒤에서도 배울 겁니다. 자, 유리 적용의 원칙. 유리한 조건 적용의 원칙. 자, 원칙적으로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법을 보시면 뭐 헌법, 법률,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러한 순으로 이러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법규, 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을 때. 하지만, 자, 유리한 조건 5차원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하면 법률이 헌법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헌법보다 법률이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들은 이제 그법 일반적인 내용이고, 노동법에도 적용되는데 그 관계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